해바라기의 계절입니다. 어깨 처진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 번쩍들 해바라기 명시 한 편 들어보시죠. 나의 무덤 앞에는 빗돌을 세우지 말라.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.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.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. 시인의 삶은 암울했습니다.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한 뒤 만주를 떠돌았고 마음의 병을 알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. 하지만 그는 몸은 죽을지라도 내 젊은 영혼과 기상만은 죽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. 이 책을 쓴 사람은 일하는 10년차 엄마입니다. 집에 집착하지 않고 집 없이도 멋지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고민과 환멸이 이렇게나 깊어졌습니다. 내가 올리지 않은 미친 집값을 원망만 하며 살아야 할까?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미쳐야만 할 수 있는 일, 제정신으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.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요즘 아파트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사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.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. 그러니까 온 힘을 마지막 한 톨까지 쥐어짠다는 신조어입니다. 집값은 미친 듯이 뛰고 대출 한도는 확 줄었고 청약 가점은 턱도 없는 30대는 달리 어쩌란 말인가요? 영혼이라도 팔아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 그 절박함을 주무 장관이란 사람이 그저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로 깔아뭉갰습니다. 30대 영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책임 회피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민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얼굴까지 붉히며 전 정권 탓을 합니다.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? MB 정권 때 안 네.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? 네.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다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. 절망하는 20, 30대들이 이번 생에 집 사기는 글렀다고 자주하며 빚을 내서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. 그 안간힘이 희망 잃은 세대에 또 하나 영끌 같아서 안쓰럽습니다. 그리고 혹시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지는 않을지 위태롭기만 합니다. 나도야 간다.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. 답답하고 절망적인 젊은 날의 초상에 터뜨리는 일제강점기 시인의 절규가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. 8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안쓰럽습니다. 그리고 미안합니다였습니다.